연예인 수상한 증거 연수증. 네, 연수증. 닉네임을 저희가 좀 정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윤우쌤으로 좀 정하고 싶거든요. 예전에 이제 제가 윤우라고 좀 별명이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닮았다고. 저는 젠젠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돼요. 젠젠이요? 네, 젠젠. 아. 네. Just like a girl, 정말 아직도 모르겠니. 네, 카톡을 하면은 카톡 대화명이나 그렇죠. 사실은 이게 후사가 의미가 있어요. 네, 후사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요즘의 가치관이나 정체성 이런 거를 좀 반영하고 있어서. 근데 이거 보고 어떤 분들이 되게 카빙하는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되게 잘 타시는 예, 것 같은데 저거는? 예, 카빙 이거 저희 네. 아이의 아이. 아~ 전주를 하셨구나. 네. 제 비율이 저래요? 제 비율이 저래요? 당연히 4등신이에요? 당연히 쌤인 줄 알았어요. 아. 죄송해요. 아 이건 젠젠님의 어우 제 카톡 사진입니다. 기럭지가 이게 접었는데도 넘치네요. 아까 저랑 비교되게. 혹시 PD님이 이 대조하려고 일부러 푹사로 하자고. 일단은 심리적으로 해봤을 때는 본인 사진이 푹사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. 아이를 사랑하시는 분 본인을 사랑하는. 그렇죠, 그렇죠. 예, 네, 되게 그러기 쉽지 않아요. 자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기.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왜 욕해요? 다른 사람 쓰레기라고 욕해서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? 자기한테 뭐 해가 되는 걸 한 것도 없는데. 근데 좋아지는 게 있어요, 심리적으로는. 그게 다른 사람 이제 그림자 투사라고 하는데 내 쓰레기, 내 안에 쓰레기 있다. 내 안에 쓰레기 누구나 있거든요? 쓰레기 있으세요? 네, 술 먹으면 좀 그렇죠, 나오죠. 있죠. 술 먹으면 나오죠. 근데 가끔가다 나의 쓰레기 본능이 막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때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아세요? 딴 사람한테 쏘면 돼요. 저 남자는 쓰레기. 이 세상에 모든 남자가 다 쓰레기. 이러면은 나는 잠깐 안 쓰레기 같아요. 그런 마음으로. 그래서 다른 사람 비하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, 그 비하 내용이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그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죠. 이건 되게 지금 갈등 중이실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? 저는 그냥 저 남자 저러다가 말 것 같아요. 불렀다가 그쵸. 아~ 그게 차라리 제일 베스트죠. 혼자 불 지르고 혼자 불 끄고. 쌩얼 공격 가자. 가자. 쌩얼 보는 순간 겸손해지실 수도 있고요. 수동적이 되실 수도 있고요. 사실 여기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? 이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 중에. 보고 있는 저희들인가요? 본인 아닐까요? 본인이에요, 본인. 저도 이제 이런 커플을 또 상담을 해보고 하면은 이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거를 이제 조금 더 진동을 나가면 알거든요. 50일 되고 100일 되면은 이 여성분이 알아요. 이 사람이 사실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마음 안에 항상 불안하고 누군가한테 집착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아는데 이해가 되면 될수록 더 못 헤어져요. 예. 네. 그게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약간 또 여성의 어떤 모성애나 이 사람을 챙겨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힘들어지게 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. 이 남자를 방송 보라고 하면 다 해결된다고. 근데 이분이 방송 봐봤자 해결 안 돼요. 왜냐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해도 이거 내 얘기한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어요.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럼 이 남성분은 쌤한테 가야 되는 건가요? 저한테 오면 좋은데 안 올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여성분이 남성을 데려가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. 의미가 네, 없어요. 네. 병식이라고 하는데 내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와봤자 도움이 전혀 안 돼요. 네. 저한테 진짜 사실은 그럴까 봐.